운동을 시작하기 전 철저한 준비운동은 부상을 예방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는 몸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운동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나는 준비운동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깨웠습니다. 준비가 완료됐거든요. 이제 기본 자세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기본이 되는 준비 동작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은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요. 라켓 잡은 손은 악수하듯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그리고 왼손은 오른손하고 나란하게 놓으시면 되고요. 무릎에 힘을 살짝 빼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상체를 숙여서 낮은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어디서 많이 보던 자세입니다. 예. 어디서 봤을까요? 자. 스쿼시의 기본 자세는 라켓 그립을 자연스럽게 쥐고 헤드 부분을 가슴 위쪽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 자세에서는 어떤 백스윙도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스쿼시를 접하는 단계에서 습관적으로 자세를 갖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립을 잡는 방법은 먼저 손을 V자를 만드시고요. 엄지와 검지를. 이 V자 모양의 홈에 라켓의 얇은 쪽, 모서리의 왼쪽, 이 모서리 연장선 쪽에 본인의 엄지와 검지 사이 V자의 홈에 맞추신 후 악수하듯이 편안하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검지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검지손가락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는 게 올바른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그립을 잡을 때는 라켓면을 세우고 편안하게 악수를 하듯 그립을 건너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잡는데, 일반적으로 포핸드와 백핸드 모두 같은 그립법이 사용되며 이를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합니다.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맞네요. 일단 처음이시니까 이 공이 얼마만큼 튀는지 공의 탄성도 잘 모르실 거고 벽이나 바닥에 맞고 어느만큼 튀어 올라오는지 가늠하기 어려우시니까 먼저 라켓하고 공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굉장히 안 튀기거든요. 그러네요. 스쿼시 공은 생각보다 많이 안 튀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강하게 쳐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바닥에다가 대고 공을 연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쳐볼 거예요. 이렇게 바닥하고 라켓면이 평행하게 맞춘 상태에서 공을 계속 쳐보실 거예요. 라켓을 이용해 바닥에 공을 바운드 시키는 연습은 볼에 대한 감각은 물론 손목과 팔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포핸드와 백핸드를 번갈아가며 공을 쳐올리는 연습, 그리고 벽에 공을 치는 연습 등은 초보자들에게 라켓과 공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그립을 익숙하게 잡을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연습법입니다.